자, 바람의 버시, 머신러닝 7 2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쭉 봤었고요. 오늘은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아주 작은 부분들 좀몇 가지를 좀더 보려고 하는데 어, 확률과 프로그래밍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고등학교 수학 책 뒤쪽에 거의 맨 뒤쪽에 확률 통계가 나옵니다 확률과 통계가 나오는데 아 제가 이 확률과 프로그래밍 했는데 실제로 영어는 statistics를 썼군요 통계 이건 통계라는 뜻이에요 확률은 보통 probability 이걸 쓰죠 probability and statistics 그래서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하는데 어, 확률이 이제 조금 더좀 많이 체계화되면서 통계라는 그 학문이 되죠 그리고 통계라는 학문은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쪽에서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래밍 특히 그 빅데이터들을 처리를 할때 있어서 이 통계라는 분야는 어, 결코 이제 경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능하고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큰 관련은 없겠지만 확률에 대한 부분들 조금 알아두시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나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만이 아니라 대학원까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 통계 부분은 어, 필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닛 가중치 초기화했었던 그 이닛 메소드에서 딱 요거 한줄 우리가 좀 보려 고 그래요. 여기 한줄 중에서도 여기 요, 요 부분 음, weight init std 곱하기 np random dot R A N D N 하고 가로 열고 인풋 사이즈, 어, 콤마 히든 사이즈 이렇게 됐는데 이한 줄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사실은 별게 아니어서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저 함수가 가지는 게뭘 의미를 하는 건지 에, 통계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laughs> np.random.randn 이라는 요 어, 여기서 보면 이제 np는 numpy죠. 우리가 이제 설치해둔 그 모듈이고요. 그 안에 random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거고 그 클래스 안에 randn이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존재할 겁니다. 이 메소드를 우리가 가져다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 두 개를 넣었는데두 개를 넣었다얘얘는우우리행행로처처리하하다다얘얘예요행행 수, 열의 수 수. 자, 사실은 하나만 도어도요하요하넣만 되면 되면 숫자 숫자숫자어들어가는게 되는 거죠. 숫자 넣었을넣었면 그러면 10개의 랜덤한 값들을 쭉저장쭉해주을해주이렇고 이렇게 r 해주면 e t h e r 이 되고 세로가 e r t o g e t h 100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행렬에다가 각각의 방에다가 랜덤한 값을 집어넣어 주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 두 개를 했는데 이게 3개, 4개, 5개 콤마로 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보면은 저기 RANDN 같은 경우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개를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D0, D1, D2, D3, DN까지.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RAND하고 RANDN하고가 틀린데 RANDN은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말하는데 어, ST D라고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스탠다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스탠다드는 표준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노멀, 일반적인 디스트리뷰션. 얘는 분포죠. 일반적인 분포, 일반적인 노멀 디스트리뷰션, 일반적인 분포.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분포라고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한자를 써서 예전에 정규 분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정규분포 그러면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정규분포. 어, 정규분포라는 말보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만 할줄 알면 훨씬 더 쉽게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정규분포 좀 그렇게 썩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한자어긴 한데 노멀 일반적인 노멀 평범한 그렇죠. 평범한 디스트리뷰션. 평범한 디스트리뷰션 분포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평범한 분포인데 앞에다 스탠다드를 붙인 거예요. 표준화된, 표준화된 스탠다드한, 스탠다드한 어, 평범한 분포다 이거죠. 자, 그래서 스탠다드가 들어가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정규 분포고요. 스탠다드가 들어가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를 갖는 게 R A N D N이에요. 자 표준 정규 분포란게 뭐냐? 이거를 갖다 이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선 보면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를 28팔 곱하기 이십 28.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집어 넣었어요. 음, 어떤 손으로 쓴 글씨 자체가 가로가 28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로가 28개 점으로 이루어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 작은 그림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점의 숫자가 28 곱하기 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풋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히든 사이즈. 히든 사이즈를 100이라고 우리가 해봤어요. 100이라고 그래서28 곱하기 28이 인풋 사이즈, 100이 히든 사이즈 해서 여기다가 28 곱하기 28 넣어주고 여기다가 100을 집어 넣어서 np.random.randn 해서 해주면 은 이렇게 어레이가 만들어지는데 어레이가 만들어지는데 어, 전체를 쭉 보면 은 여기

어, m p 랜 random RANDN 3 4 2 2 라고 해봤어요. 얘를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얘를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실행을, 실행을 시키면 은 실행을 시키면 자0 0 0 0 0 0 0 0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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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지. 이게 아니라 이걸 이걸 했네요. 다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 보겠습니다. 넘버 원을 출력을 해 볼게요. 3 4 2를 해 줬더니 자. 맨 처음에 3. 맨 처음에 3. 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단위가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번째 이렇게 세개의 커다란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4 다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네개의 그룹을 또 만들어 놨죠 4. 그다음에 2. 그 다음에 2그 안에서 이렇게 두개가 만들어지죠 두개가 두개 두개 그리고 또 두개 마지막 두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2짜리 <laughs> 이렇게 그 분류가 돼 있는 어 난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정규분포에 해당되는 그런 난수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보기가 조금 어려운 두 번째 거 해볼게요. 3, 4, 두 개만 놓고 한번 만들어져 있는 넘버 2라는 거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얘를 출력을 해 보면 이제는 좀 쉽게 보이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값들이 자, 여기 열고 닫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그래서 세 개의 행. 자, 1행, 2행, 3행. 세 개의 행, 그다음에 네 개의 열.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나 열 이렇게 두 번째 열 이렇게 세 번째 열 이렇게 네 번째 열 각각의 각각의 행들마다 4개의 네 값으로 네개의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세 번째 거 만약에 하나만 집어넣게 되면 하나만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30이라는 값 하나만 집어넣게 되면 30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5라고 해 볼게요, 그냥. 5라는 값을 하나만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값을 랜덤한 값으로 채워서 집어 넣어서 어, 배열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 음, 아래쪽도 계속 봐야 될것 같은데 조금만 더 오늘 하고 예. 조금만 더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 파이썬 문법에 좀 익숙하지 않다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도 상관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짜봤는데요. 자, 어, 뭐 어렵게 생각 아, 그냥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예. 예, 뭐냐 그러면? 어, 만 개의 만 개의 그 숫자를 가지고 만 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번 계산을 할 거예요. 만번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할 건데 랜덤 안에서 랜드 int 이제 r a n d 는 랜덤한 숫자를 만드는 그 메소드에 거의 붙게 됩니다. 그 뒤에 i n t 가 붙게 되면 이거는 정수형으로 이제 반환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정수형으로 반환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앞에는 오, 뒤에는 사이즈는 넘 사이즈 넘 사이즈는 만이었죠. 오 콤마 만이라는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행렬 다섯 어, 개 행이고 각각의 행들은 만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렬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런 행렬을 만들어 줄란 얘기예요. 그런 행렬을 만들어 줘서 arra라는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제가 지금 실수 했네요. 다5 곱하기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land int int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첫 번째 5가 어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인데 5는 들어가지 않는 5는 들어가지 않고 0부터 5까지가 되는 그 정수들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사이즈 이걸 넘 사이즈 이렇게 만 개의 방에다가 채워 넣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ARR A라는 이 변수는 만 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되는데 그 안에 각각의 방은 어, 5 이하가 되는. 01234라는 이 다섯 개의 값들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렇, 그래서 넘 사이즈 1 0개를 반복하게 되는데 포문을 써서 a r r a 에 넘. 자. 얘는 01234567890에서 10000이 되기 직전까지 쭉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값이 0이면 sum 제로값을 1을 증가를 시키고 1이면 썸 1값을 1을 증가를 시키고 2면은 썸 2값을 증가를 시키고 이렇게 쭉 해서 4가 되면 썸 4값을 쭉 증가를 시켜라 그러면 각각의 값들이 몇번 나왔는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0이 몇번 나왔는지는 얘를 출력을 해보면 알 거고 1이 몇번 나왔는지는 썸 1을 출력을 해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출력을 해본 거예요 출력을 해봤더니 1900, 1968, 1977, 2081 이렇게 값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각각 얘는 1900, SUM1은 1968, SUM2는 1977, 얘는 실행할 때마다 바뀌게 될 거예요. 1900, 1968, 1977, 2081이 2008, 1921, 2007, 2050 이렇게 바뀌죠. 왜냐하면 여기서 랜드 INT를 할때 만 개의 값들 안에 들어가는 값이 우리가 할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바뀌기는 바뀌지만 잘 보면은 2000이라는 값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죠. 2000이라는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랜 RND라는 이그 랜덤한 난수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메소드가 저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npzeros에서 이제 다섯 개의 방을 영으로 채워서 썸에다가 집어 넣어줬고요. 이거랑 이거랑 지금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혹은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쓰시는 걸 제가 좀 권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 넘 사이즈에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똑같이 음 우리가 이렇게 포문을 써서 어 이렇게 sum0, sum1, sum2 이렇게 써도 되지만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sum 자체를 n p 0스파이 가지고 맨 앞에 있는 게이 0은 sum0예요. s u m 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SUM의 -e 0. 얘가 지금 현재 저 0이란 뜻이에요. 이 e 0. 이 e 0. 자. 첫 번째 값이 찾을 때 이렇게 써 주면 됩니다. 즉 저런 식으로 해서 음, sum 값에다가 어, a r r a num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자. 넘 사이즈는 만이었죠. 0부터 만까지 넘에 들어갈 거예요. 0. arra라는 그배열의첫 번째 값은 사실은 이 전체 값은 0에서 4까지 그 중에 하나겠죠. 0 1 2 3 4.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sum 0가 1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sum 4가 1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요거를 쭉만번 반복을 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써밋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예,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어머 뭐 어렵지 않게 잘할 수가 있죠. 예,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줄 수가 줄었죠. 행 수가 예를 하게 되면은 뭔가 좀 포문에다가 어, if 문에다가 else if를 써 주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한것 같긴 한데 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에, 하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하셔도 괜찮아요. 결과값이 우선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하다 보면은 파이썬이라는 문법 자체가 이렇게 좀 간결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찾아 나가지는 거예요. 열 어, 줄, 2무줄 써야 될걸 다섯 어, 줄, 일곱 줄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줄씩, 두 줄씩 바꿔 가면서 우리 눈에 조금 더 쉽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할때좀 귀찮은 일들을 줄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것까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랫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